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분주한 마음과 고집과 아집의 찌들은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죄 많은 마음속에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이 말씀이 꼭 기억나게 해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선남선녀인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정수복 전도사님께서 오늘 너무나도 멋있는 양복을 입고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 3분 이상 정수복 전도사님의 의복에 관한 기도를 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제발 소매 없는 옷은 안 입고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주여 할렐루야. 저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3장 1절에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단어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은 거기 위에 2장 20절. 사실은 이제 18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환드라라는 표현은 대부분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노예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드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여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은 그러니까 주인 중에서도 로마인들 중에서 노예를 부리는 종들에게 아주 까다롭게 하고 이유 없이 학대하는 그런 주인들에게도 무조건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억울한 것을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노예가 종이 주인한테 맞으면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나 돈을 버는 상황에서나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런 일 많잖아요. 나는 분명히 57kg인데 누구는 나를 60kg 넘게 보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아멘했어요. 자, 2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협하지 않으시고 억울할 때에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싸우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여성 상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라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라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사라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창세기 12장과 20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노트 해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지금 제가 뭐 시간을 많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하자면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비멜렉의 그 왕이 나옵니다. 왕한테 갔을 때 아브라함이 니는 내 누이라 하라 해가지고 아비멜렉의 첩으로 자기 마누라를 줍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참았다는 거죠. 이만큼 참아야 된다는 것을 그 한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참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시면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여인들의 태를 여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0장 여기에서 나오는 사라의 순종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할 정도의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마누라 보고 처음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6개월 이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 나오죠. 예, 죽이고 싶을 만큼 밤마다 동성 기도를 하면서 나무 뿌리를 흔들어야지 다시는 말이 되는 건데 이만큼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참음을 아름답게 보시니까 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사라는 현실의 남편보다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7절에 올바른 아버지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지식은 제가 그 히브리어 이야기할 때의 야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살아라. 두 번째로 함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그래서 아내의 위상을 그때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의 명수로 취급하지도 않을 정도로 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너희들은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을 자로 동역자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굳이 아내와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으로서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의 동역자들을 같은 교인을 연약한 그릇이요 하늘나라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인식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 내 주위의 사람을 이렇게 여기고 있는지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유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0가지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만큼 힘든지를 저의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일 때는 제가 아들하고 13년 동안 혼자 살았지 않아요? 내 아들만 데리고 살았을 때에는 뭐 때리는 시늉만 해도 깨갱했는데요. 내 앞에서 아빠가 딴 말을 하니까 얘도 같이 딴 말하는 쪽에 붙는 거예요. 세 명만 해도 같이 마음을 하기가 힘든데